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절망과 낙심 중에 오늘 찬송을 듣습니다. 천사의 찬송을 듣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찬송으로 위로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생명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반년을 정리하고 또 반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돌아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이 바로 나병 환자 마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격리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런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나병 환자들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가족에게서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또 고통 중에 지내게 되고요. 손과 발, 이런 마디가 뭐 문드러진다든지 잘라진다든지요. 코라든지 귀라든지 입, 눈의 형상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흉측하게 변하여지는 것이죠. 그런 신체적인 어떤 질병의 고통보다도 그들을 향한 시선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아,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죄의 결과로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암묵적인 그런 동의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요. 그 감사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반년을 마무리하고요. 또 반년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들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믿음, 그런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과 감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살펴보겠는데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마을을 경유해서 가시는데 그 마을이 나병 환자 마을이었단 말이죠. 거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온전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또렷한 음성으로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멀리 계시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이 한마디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치유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이런 것이고요. 바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선생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또 11절 43편 1절의 3절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에 낙심이 왔어요. 영혼에 불안이 왔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질병에 죽음에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영혼은 피폐해지고 마음의 불안과 영적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뒤로 가면 누가복음 19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지도 못해. 다만 그의 탄식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응답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성전을 내려갔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거기 가나안 여자, 수로보닉의 여인, 유대인 남자를 만날 수도 없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죠. 더구나 그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침묵하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제자들은 이 여자를 보내려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습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딸이 흉악한 귀신 그 들린 딸이 나음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 지나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 부활하시니까 다시 여리고로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을 입구에 소경된 보지는 못하지만 듣고 있는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 좀 해보이소.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며 기적을 바라는 그 기도가 더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풀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 믿음이 뭐였냐?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잘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예수님이니까 알아들으셨지. 예? 예수님이니까 알아들으셨지. 뭔 얘기인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율법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이 진단과 또 치료 후에 확인을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말씀은 무슨 얘기죠? 다 치유됐을 때, 다 나았을 때 이제 그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돌아가라. 이것이 맞는 순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고 그들을 봤을 때는 이미 그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은 상태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전히 나병 환자로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도 맞지 않고 상식도 맞지 않고 지금 아무 지식도 맞지 않은데 그들은 가다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율법에도 맞지 않고 지식에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때에 맞지 않아요. 율법에 맞지 않고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순종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고 순서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치유의 기적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을 바라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번지수를 알려주셔야죠.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가지요? 아니야. 가야 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낼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이 지도예요. 순종해서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00세가 됐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줄 것이라.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요.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네 아들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어디로 가요? 아, 내가 지시해 줄 거야. 갈 거야. 아들 번제로 드려. 순종했어요. 바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축복이 그곳에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아람에 유명한 군대가 있는데 그 아람과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적대 싸움이죠. 아람에 장수 하나가 있는데 나만이 있는데요, 아주 용맹하고요, 참 탁월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의사도 많고 많은데 여기 히브리 여종 하나가, 아,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다 치료되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요, 이 나만에게 여러 예물들 주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왔어요.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나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저 요단강에 가서 물을, 몸을 7번 씻으세요 라고 처방전을 내려요. 안 나만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 아람에도 좋은 강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그런 처방전 받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냐 말이죠. 그런데도 그 종이, 주인님, 그보다 더한 일을 순종으로 시킨다 그래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잡는데 참 희한하죠.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날은 동원 터우고 있는데 이젠 그물을 걷어야 할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예수님,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그리고 내 경험과 상식이 있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동이 터오는 이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진다. 오늘 이 사마리아 치유받은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의 믿음은 뭐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제 감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15절에 말씀해 보면 그중 한 사람, 이 사마리아 10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감사예요. 오늘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를 했는데, 감사로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게 뭐예요?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완성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완성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아홉 명은요, 치유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구원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그 사람은 그 감사로 인해 구원을 열매로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열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열 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열 사람에게 모두 똑같은 은혜를 주었다. 은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요, 똑같이 공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비교하지 마세요. 열 사람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 와서 지금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와서 감사한 이 사람 참 귀하고 참 복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머지 아홉 사람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신다. 똑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감사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시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감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돼.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지금 가다가 여러분 나음을 입었어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럼 가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갈 것인가, 거기 가서 확인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은혜를 주신, 이 기적을 주신, 이 치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예요? 감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곧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하고, 즉시 감사하고, 바로 지금 여기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유통기간이 얼마쯤 될까요? 어제 저도 집에서 우유를 좀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를 마시려고 딱 했는데 노신이 우유 마시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통기한 많이 지났대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3월달이에요. 지금 6월인데 아 그동안 우유를 좀 못 마셨어요. 우유를 많이 마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게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그 영향이 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유통기한은 얼마쯤 될까요?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벽이 되는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와 미리암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할렐루야 감사하고 소굴을 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죠? 감사했죠. 그런데 이 감사의 유통기간이 사흘밖에 지나죠. 사흘길 수로광야로 들어가니까 사흘 만에 이 감사와 찬양이 뭐가 돼요? 불평과 원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이 감사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감사조차도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선택하고 지금 예수님을 선택해서 지금 감사하십시오. 다음 일곱 번째요.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어요. 아유 감사할 일이래. 마음에 감사가 확 왔어요. 그리고는 이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뭐가 된 거죠? 입술의 감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와서는 그 입술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즉 행동의 감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나 표현된 감사 입술로 표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다시 여러분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의 치유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이 한 사람이 한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뭘로 해석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해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감사는 너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우리의 믿음이 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읽으신다는 사실.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께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 척도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홉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고요. 감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돋보이고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굳이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여러분 10명이 다 치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이 감사로 기억하시고 돋보이게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열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19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치유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뭐요? 구원으로 연결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감사에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로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열려요. 감사로 길을 열면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감사의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죠. 감사는 눈덩이와 같아요. 눈덩이. 눈, 요거 한 묶음. 근데 굴리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눈덩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차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 주시고, 전등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햇빛 주시고, 햇빛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감사는요,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까지 그 놀라운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속에 그 작은 것,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트 감사하시고,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어진 거죠. 작은 축복이요, 작은 감사가 큰 축복의 마중물 아시죠? 여러분 물 한 모금 붓고 펌프질하면요, 콸콸콸콸콸 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절망의 문 앞에, 나사로 죽음 문 앞에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문이, 절망의 문이, 죽음의 문이 생명과 구원의 문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마지막 12번째는요,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행복이 다 쏠려지게 되어 있어요. 부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와요. 건강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명예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와 축복의 선물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모여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쏠리게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 Thanksgiving. 이것이 더 좋은 감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년이 지나고 있죠? 6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다시 감사의 기념비를 쌓으십시오. 액추감사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가 또 다른 축복을, 또 다른 감사를,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쌓을 복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내가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타이밍이에요.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적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시고 감사로 측량할 수 없는, 쌓을 것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또 반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상황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믿음,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그의 감사를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그 믿음에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는 믿음이요 감사는 선택이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드림이요 헌신인 것들을 기억하여서 이제 하늘 문 여시고 싸울 곳 없도록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또 다른 감사와 축복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